이번 시간엔 창고, 창 한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의 의미를 두는 거죠. 기본어가 창고. 한자를 분리 파자해 보면 사람인, 하나일, 입구, 지포, 여기서는 지킬호. 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입을 식구죠.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이 창고라는 것입니다. 창고, 창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인이죠. 하나일, 하나의 입구, 입구죠. 입을 지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포, 지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은 창고이다. 창고, 창이 되겠습니다. 창고, 창. 그 다음, 창창입니다. 창고창이죠. 창고창에, 창고에 나무가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무가 창고를 지키기 위한 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무 옆에, 창고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이다. 이 말입니다. 창고 옆에 있는 나무는 용도가 창이다. 그 다음, 설팔 창입니다. 마음심변이죠. 창고 창. 마음이 창고처럼 다 굳세게, 단단하게 닫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슬픔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슬픔은 주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든지 자기 혼자만 꼭 쥐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과 함께요. 설팔 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주자죠. 배주, 배주, 창고 창. 배로 창고처럼 물건을 쌓아둔 곳은 부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두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양자는 메뉴죠. 양양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양양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약간 시말림이죠. 하나 일. 약간 시말 정도로 하나같이 모여 사는 동물은 뭐다? 양이라는 거죠. 양은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풀을 뜯어 먹을 때도 가끔 한 번씩 주변에 친구들이 있나 없나 살펴봅니다. 그래서 양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되어진 한자어 풀이법이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학습 풀이하는 설명법인데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자사랑이 약 8,000여자를 풀이하면서 이와 같은 설명법으로 99%가 풀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운의 힘을 얻는다면 2,000자를 추가로 풀이하여 약 10,000자의 한자어를 유튜브에 게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